그러니까 연기를 이렇게 검사? 잘할 줄 누구도 몰랐어. 아, 이거 검사가 어떻게 정의를 비웃어? 차라리가 변했어, 진짜. 아, 이거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야, 욕심 많다. 날씨 좋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못 알아보죠, 요즘 마스크 쓰면. 그쵸,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근데 비주얼이 알아볼 것 같아, 걸그룹이야, 딱 봐도.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어, 이게 뭐야? 여기 어디야, 뭐야? 보시면 안 돼요. 자, 뭐 어디야? 뭐 어디 개인 작업실이에요, 뭐. 운동클럽. 아, 운동클럽. 여기 문을 열고 불을 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서현 씨, 서현 씨가 주인이에요? 아니요, 여기 다닌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아, 그래서 운동, 네, 선생님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서 아침에 이제 저 혼자. 아, 괜찮다. 손 닦아야지. 그러면 저기서 일하시는 분인 줄 알겠어요. 아, 그쵸. 출근, 출근처럼. 구강청결제. 아침에 뭔가 이 마스크를 끼면은 더 예민해지잖아요. 촉촉하니까. 와, 소리 없어. 세상에. 계속 꾸준히 운동하셨나 보다, 진짜. 아, 네. 이게 진짜 너무 시원해요. 약간 이거 되게 라운드 숄더에 좋은 운동입니다. 스트레칭 겸. 이게 여배우는 다르다. 강남 씨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누구지?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 차를 다시 대고 오느라. 귀여워. 안녕하십니까. 서현 누나 매니저 최강로입니다. 근데 서현 씨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 강로 씨가 젊었을 때 진짜 잘생겼었거든요. 사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 어떤데, 어떤데? 오! 뭐야? 그러니까 빨리 그 시절로 돌아갑시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하다 죽을 것 같은데. 아, 무슨. 선수였으면서? 선수였으면서? 아, 무슨 얘기죠? 왜 하시고 말하시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농구선수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 진짜? 오늘 뭐 이렇게 농구했던 사람이 많이 나와. 오늘 오셨어야 될 운명이네, 서장훈 오빠가. 서현 씨가 매니저님 다이어트를 많이 신경 쓰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몸에 안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살도 많이 찌고 누나가 함께 하자 해가지고 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로 돌아가보자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이때로 돌아가. 그래서 저도 바디 프로필 찍어보자. 네, 6월 말을 목표로 열심히 서현 씨 옆에 있으면 할 것 같아. 5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칭. 파이팅! 근데 운동 계속 하셨나 보다. 잘했어요? 몸 푸시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강록 씨, 별명이 네? 벤틀리잖아요. 강록 씨, 별명이 네? 벤틀리잖아요. 전보 네? 벤틀리. 전보 벤틀리. 아! 아, 맞아, 벤틀리 닮았다. 이게 아, 이제 한 번에 닮았다. 오, 눈이랑. 오, 오. 네요? 제가? 네요? 제가? 우리 벤틀리한테 미안하니까 진짜 열심히 좀 해봅시다. 아, 그러면. 아침 안 먹었죠? 네. 공복 유산소가 중요해요. 공복. 자, 오늘 우리가 할 유산소는요. 하면은 1kg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서현 씨가 약간 선생님처럼 지금. 네. 자, 강록 씨. 그날이 왔어요. 심판대에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몸무게는? 99. 99이 맞는지 어, 그렇게 안 나가실 것 같은데. 네,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든 똑같아 사실. 아, 강로 씨! 왜? 강로 씨! 네요. 잠깐만. 이게 체중계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어, 생각보다 많이 나가신다. 이게 잘못됐어요. 충격적이다. 와, 인생 최고 몸무게입니다 지금. 이게. 어, 안 그래 보이는데. 지하는. 중력작용이 좀 더 센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헬스장이 지하다 보니까 중력작용을 많이 받아서 예? 조금 더 나아요. 그래, 청소하고 싶어. 알기.
102는 아닌데. 102.2 어떡할 거야. 중력 작용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지하라서. 정말 또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 저런 분들 많은 또 잘한다. 스타트를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운동 안 한 지 얼마나 됐어요? 거의 93 말 때가 끝이었고. 그러면 몇 년을 운동을 한 거죠? 7년? 7년을 하고 8년을 쉬었네. 아니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했으면서. 근데 저런 분들 옆에서 계속 잔소리 해줘야 뺄 수 있어. 건강 생각해서 해야 돼.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다이어트는 급하게 하면 안 돼요, 강욱 씨. 길게 잡고. 몸에도 안 좋고 폭삭 늙게 또 그렇게 빼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돼. 근데 서현 씨 말이 구구절절 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하는 게 어려운 거지. 할 수 있어요, 강로 씨. 이건 하나도 안 힘들죠? 아니, 이거는 뭐. 오늘 하는 건 솔직히 완전 쉬울 것 같아요, 강로 씨.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 포기는 또 안 하긴 하는데. 그죠? 근데 진짜 그때 하던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농구는 1쿼터에 10분인데. 아, 오. 인클라인을 올립시다. 동산을 올려서 이제. 최대 각도구나. 나는 이거 이렇게 올려서 쓰는 사람 처음 봐. 나도. 이거 끝까지 올려. 제가 처음 이거를 했을 때 정말 1분 안에 목에서 피맛이 나는 거예요. 와, 벌써 힘든데? 와, 벌써 힘든데? 진짜 힘들잖아, 이거. 진짜 힘들어요,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면 여기 잡아요. 저거 잡으면 의미 없다던데, 앞에 저거. 체중은 실으면 안 되고. 아, 근데 진짜 칼교관이다, 칼교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 사주는 그게 없습니다. 안 돼! 네, 저기서, 여기서 원래 저는 뛰는데. 뛴다고? 아, 진짜? 저 경사에서? 할 수 있다? 무림. 대단하다. 서현 씨 봐. 일을 악물고 계속 하는 거지. 대단하다. 딱 30분 만에. 한 개인데? 강무 씨 땀 보이시나요? 땀 많이 나시네. 거친 숨소리. 매니저님 오늘 일일이에요? 네. 자, 잉크라 내립시다. 보아마 어지럽잖아요. 멈추면 안 돼! 한 번에 끄면 심장에 무리가 와요. 그래서 천천히 낮춰야 돼요. 저는 아직 땀도 별로 안 나요, 이 정도에서는. 그러네, 뽀송뽀송해. 체력이 너무 약하다, 진짜. 진짜 힘들었을 거야, 매니저님. 갑자기 이러면 심장이 무리가 올 수도 있지. 고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빠지긴 했는지. 먼지가 무게를 또. 잠깐 했다고 살이 빠질까요? 요 공복유산소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오! 101.7! 충분하다. 좀 빠지긴 해요. 좀 빠졌네. 저 화장실 갔다 오면 더 빠지지. 이제 운동했으니까 맛있는 두유를 줄게요. 야, 또 건강식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두유예요.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어. 이제 맨날 운동하는 거야, 강무 씨?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빼면 돼, 건강하면.